뮤지컬 배우 원혁, 코미디언 이용식 딸 남친. 아버님, 제발 결혼시켜 주세요. 미스터 트롯 2첫 방송 시청률 20.2%, 시즌1 기록 가볍게 넘었다. 코미디언 이용식님 가족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평창동 예능교회, 예전 연예인교회 안수집사이며 1997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맬 당시 기도로 기적을 체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머피의 법칙. 결혼은 혼자서는 생기지 않을 문제를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모두를 울린 단 하나의 진심, 원혁. 원혁, 이용식 딸 이수민 남자친구, 결혼 허락받으러 오디션 출연. 아버님에게도 간절함이 닿기를. 원혁, 이수민 아빠, 이용식, 2년 사귀며 3초 봤다. 택시 타고 가버려. 미스터 트로트. 사랑을 지켜낼 단 하나의 목소리, 원혁. 뮤지컬 배우 원혁,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혁이 코미디언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의 결혼을 허락받고자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했습니다. 20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첫 방송에서는 새로운 트롯 영웅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119명 참가자들의 마스터 예심이 펼쳐졌죠. 원혁은 독종부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해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원혁은 여자친구와 인연이 됐다라며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아버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다름 아닌 코미디언 이용식이었죠. 원혁은 아버님께서 트롯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며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미스터 트로트 출전을 제안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수민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며 노래에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죠. 원혁은 금잔디에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을 선곡해 진심이 담긴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진솔한 그의 무대에 모든 마스터들이 하트를 눌렀고 원혁은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으며 올 하트를 확인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혁, 이수민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코미디언 이용식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